사람들이 팬데믹 이후로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갇히고 기후변화 때문에 극심한 기후가 사람들을 또 가두는 거지.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고립돼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자꾸자꾸 가르치는 걸 보면 미래에 어떤 세상이 오는지 좀 상상이 되잖아.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거든, 사실. 그 시카고 쪽에 눈 많이 오는 데는, 뭐 일본도 그렇고 눈이 많이 오는 데는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로서리 스토어가 텅텅 비었다 그러고 줄을 아주 뭐 끝도 없이 섰다 그러더라고. 그몇 가지 살려고. 또 혼자서 많이는 못 사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급속도로 바뀌니까 내가 가속도가 붙어서 모든 기후학자들이 말한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재난이 닥쳐올 거라 그랬잖아. 너무 그렇게 underestimate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나 얕잡아 보지 말라고. 이 기후라는 게 우리가 망쳐놓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오는지 다들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 시골에서 살면서 뭐가 가장 보통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뭐를 잊고 사는가 생각을 해본 거야. 왜 사람들이 저렇게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두 각박할까? 그게 자연에서 너무 멀어져서 그래. 시멘트, 콘크리트 사각 속에서만 살아가지고 다 각져. 그래서 각박해, 또. 다 각지고 막혀 있고 인간적이지 못하고 여유가 없다. 여유, 그리고 이해하는 그 폭이 너무 좁아. 그래서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이해라는 말이 참 밑도 끝도 없다, 사실. 이해라는 말은 우리가 좋게 해주는 거를 말해. 누군가를 이해한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냥 understand만 하면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이 금방 들지? 나너 이해해. 그러지? 그러면은 그게 알아듣는 걸로 끝나면 되는 줄 알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이해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거든. 분별, 사리 분별을 잘해서 그 사람을 알아주는, 그래서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어. 이런 이해하는 것을 그냥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알아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그게 대부분이야. 그런데 이해를 했다면 이해한 사람의 도리가 있어. 정말 너내 사정을 이해했어? 그러면 그 사정을 이해했으면 그게 어려운 거면 같이 타개해 나가겠다는 어떤 그 배려가 있거나 동지의식이 있거나 같이 힘쓰는 그런 자세를 취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이해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용서를 하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위안을 해줘야 될 거, 위로를 해줘야 될 거면 그런 면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다스려줘야 되잖아. 받아들여줘야지.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잖아. 그게 헤아려주는 마음인데, 이해를 한다는 거를 그저 수학공식 풀듯이, 그래, 넌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난 그걸 알아들었다로 끝나는, 이런 식의 이해가 그게 다라고.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움직여지는 이해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해의 앞에 이자가 그냥 이치를 말하는 그 이자가 아니라 이로울 이자를 써야 돼.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해에는 해로울 해자를 써봐. 이해. 이롭고 해로움을 그거를 가려낼 줄 알아야 돼. 사리 분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그걸 한자로 쓰지 않고도 두 가지를 다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 사리 분별하는 마음도 있고 옳고 그름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 이런 것도 깨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서로. 그런데 그런 거는 안 하고 한쪽 일방적이야, 다들. 난네 마음 알았어. 그래, 뭐 됐어. 그러면 해결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공부를 하고 사람이 지성인이 되고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들고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하냐? 상대방을 이해를 잘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거든. 맨날 그러잖아. 배워서 남조라. 그 배우는 이유가 뭔데? 누군가한테 내가 베풀어 주려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선생이라는 직업은 배워서, 먼저 배워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낸다 그랬어, 옛날에. 근데 요새는 선생들이 그게 아니잖아. 다돈 벌려고 애들을 밥그릇으로 계산하잖아. 머릿수 세고. 그런 선생들이 뭘 가르치겠어, 애들을. 그럼 그런 선생이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를 하겠냐고. 아이들의 집 사정 같은 거. 제가 왜 오늘 저렇게 우울할까? 제가 오늘은 왜 책을 안 보고 창밖을 볼까? 그거 이해하는 선생님이 있겠어?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 이런 소리나 하는 선생이겠지, 거기가. 이건 내가 너무 단적으로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누군가보다 먼저 배운 사람은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내가 앞서 갔으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을 헤아리라고 그렇게 선생이 되는 거야. 교단에 서야지 선생 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 그 사람들을 내가, 아, 저 사람 정말 너무 답답해 죽겠어. 저 정치인들은 왜 저래? 속상해서 죽겠잖아. 그러다가도 그들이 왜 저러는지를 내가 알겠다 하고 이해는 한다. 얼마나 욕심을 냈고 탐욕으로 길들여져서 저기까지 가가지고도 자기 밥그릇 못 챙기면 그거 큰일 나니까 당장 공천 못 받으면 여태까지 국회의원 그 봉급 그 많은 거 1억 5천이 된다며 연봉이 그것 금방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있다가 없으면 더욱 곤혹스럽잖아. 그들은 그게 아주 사생 결단을 해서 지킬 자기네들의 마지막 보루야. 그렇게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국회의원 하다가 끈 떨어진다 그러지? 그러면 뭐가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초라해서 못 살걸? 그래서 그렇게 비굴하게라도 자기는 그냥 비굴해도 남들한테까지 들키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자기가 존경스러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직책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굽신거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는 한다. 그렇게 막 저렇게 아귀다툼을 하는 걸. 그렇다고 해서 그 이해한다고 눈 감아줘? 그러면 안 되잖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안 되게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그 길을 가고자 꿈꾸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지, 나누고 싶은 거지. 그게 이해를 한 사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할수 있는 일이거든. 저들이 그럴 만하다라는 거.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 난리를 부리고 망나니 칼을 휘두른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그 까닭을 우리는 알잖아. 그 이해하지, 이해한다고 용서하면 안 되지. 이해를 했으면 그거 옳지 않아. 그게 국민들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해서 따져주고 야단쳐 줄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사회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옛날에도 그러잖아. 우리는 어른이 돼서는 사회의 부모가 돼야 된다. 나가서 우리는 모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요새는 받들어 모실 사람이 없지.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들어 모시고 싶은 사람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책을, 글을 읽어가면서 거기에서라도 찾으려고 애쓰잖아.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게 뭐 대단히 이름을 얻어서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에 그런다면은 그렇게도 살수 있지. 그것도 가능하, 그렇게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는 요즘 시대는 이렇게 듣고 들은 거를 나누고 할수 있는 이런 모든 게 갖춰진 시대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좀 들어서 생각을 달리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들어라. 그러면 거기에서 또 누군가한테 또 이게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 우리가 이해하고 산다. 서로 이해를 해준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안타깝게 생각해주고 이해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 근데 김건희 봐봐, 이해를 해? 자기가 그 어려움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 그들은 자기의 먹거리지. 자기가 이용할 먹거리밖에 안 돼. 쓱 가가지고 자기 사진 찍고 그다음에 잘난 척은 좀 하고 그러고서는 예산은 삭감하고 내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이해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한다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꿰뚫어 본다니까. 다 헤아려서 그들의 뒷골목, 마음의 뒷골목까지도 우리는 다 꿰고 있다니까. 그런데 저런 짓들을 그냥 부끄럽지도 않게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저런 인종들도 우리 한국인이 아닌 저런 인종들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품고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드는 거지. 그 손이 뻗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막연해, 막막하고 힘들어. 근데 이렇게 소리로 우리가 낼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는 행운이라고. 그거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뒤돌아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병 걸리거든. 요즘 사람들 다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욕이 나온다고 그러는 사람 많더라고, 아나운서들도. 그게 다 그러지. 왜냐하면 더러운 걸 보고 더럽다 못할 수, 안 할, 안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더러운 거를 말할 때 가장 어울리는 게 욕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이해를 했다고 해서 또 그대로 즉각적인 반응을 내는 거는 그럼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곱씹어 보고 이거를 좀더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처하는 무슨 좋은 아이디어는 없나? 좋은 지혜로운 그 계책이라고 해야 되나? 계책이 좀 있어야 돼. 아니, 머리를 잘 써야 된다니까. 진짜 영리하게 해야 돼. 저들이 아주 영악스럽게 하잖아. 그러면 영리하게 해야 돼. 그들의 그 비리를 알고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는 거야. 손쓸 방법 많어. 여러 가지 각도로 많아요. 요즘 얼마 전부터 말한 대로 제보자들이 자꾸 나오지? 검사들도 이제 속에서 터뜨리고 자기네들은 뒤에서 이름 없이 지금 뒤에 숨어서 그림자처럼 나쁜 짓을 그냥 할수 없이 방조하거나 같이 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러고선 간다. 공범자가 됐는데 정권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지, 모시서. 바로 옆에 사람들, 같이 일한 사람들, 그 많은 입을 어떻게 해. 그건 힘들어. 그래서 그런데 가담을 안 하는 거야. 아무리 명예가 좋고, 명예가 아니라 그 권력이 좋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애당초 그런 데는 가지 말아야 해.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 말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어른 옛날 선인들이 한 말이 다 틀린 말 아니거든. 내가 나를 어디에 속하게 하느냐.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딱 보면은 아유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그냥 보이는 거라고. 지금 내가 학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학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애쓰는데, 김건희가. 어쨌거나, 저기,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애를 쓰는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야. 그래서 사람은 욕심을 어느 선에서 딱 멈추면 욕심이 참 좋은 것인데, 그게 이제 멈추지 못하면 윤석열차 되는 거야. 브레이크가 망가진 열차. 그 아이가 참 대단하다. 그 아이는 크게 되겠다 싶어. 크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걔는 진짜 크게 될 애라서 애가 감이 큰 애지, 본래가. 그러니 대통령 얼굴을 그렇게 세상에 지금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람을 그렇게 턱 갖다가 걸은 건 애가 담이 본래가 큰 거야. 그래서 담큰 애라고. 그래서 크게 될 인물이라. 놀랬기도 놀랬겠지, 그래도. 그런데 예상했을 거라. 그 정도 사람은 없었는데 이번 대통령은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알았겠지. 브레이크 없는 열차로 사람들 막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자기한테도 그렇게 올 거라는 걸 알았지. 나는 그렇게 봐. 그 예상을 했을 거다. 담이 큰 아이다. 대단하게 클 애다. 그런 생각이 들어.